어우, 날씨가 찌뿌둥하니 눈올것 같죠? 눈이 올것 같으니까 또 울파들이야, 그렇지. 오늘은 한 분밖에 없어. 또 우리 가교의 또 오랜 단골이자 또 오랜 구독자이신 정루시님, 저도 응원글 크게 부탁드릴게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요, 알아요. 남편이 다리 수술로 혼자 한국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잘 되었고 재활 열심히 하면 된답니다. 곁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다음 달에 만나면 건강하게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주재원으로 계신 이제 남편분이 계시고, 네, 와이프시고 아들이 두 분이 계셔. 그 정도로 좀 형 식당 했을 때 자주 오던 그런 단골이고 그런 분이라 좀 마음이 아프네. 남편분이 또 아프시다고 하니까.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루시님 남편분 꼭 쾌차하시고 몸 조심히 시민으로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지금 한국이 엄청 추운가 봐요. 눈도 엄청 오더라. 눈은 와야죠.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아, 그래? 네. 눈은 와야 되는 거 뭐? 눈도 와야 몰랐네, 되는데. 가뭄인지. 하여튼 뭐 여기는 뭐 12월에 그런 호치민 날씨로 돌아오긴 했는데 한국은 거기도 12월에 날씨네. 그렇죠. 눈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 아니, 그래서 추울 때 한 달 살기로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그렇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분들. 네. 우리 엊그저께 또 구독자도 만났었잖아. 네. 퇴직하셔서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이렇게 여행도 오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날씨, 한국 날씨 추울 때 여행 삼아 한 달 살기로, 지금은 또 이제 이비자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한 달 비자가 나오니까, 네, 한 달 살기로 많이 들어오고 오시지.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엔 호텔을 보여드렸고. 아, 한인 호텔? 네. 오늘은? 오늘은? 현지 업체랑 한인 업체들 달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취접스럽냐? 여기서 자주 쓰는 말이 서비스 아파트. 서비스 아파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달빵이 뭐야? 야, 달, 한 달 사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뭐 달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한 달 살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묵는 스타일의 또 숙박업소가 서비스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품위형에 있는 서비스 아파트를 돌아보자. 네. 아주 좋은, a good idea. 여기 또 품위형 내 좁은 골목들 보면은 서비스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 엄청 많죠. 몇 군데 섭외했어? 그 중에 세 군데 출연하죠. 섭외를 쩔어 쩔어. 그래서 오늘은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가 유행인데 한 달 살기에 맞는 그런 서비스 아파트를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보자는데, 이 품위형에 있는 서비스 아파트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 아파트들이 있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저희가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품위형 서비스 아파트로 가시지요. 이렇게 밑에는 가게이면서 2층은 이제 서비스 아파트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 그렇죠. 좁은 골목 쪽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트먼트라고 딱 써있어. 또 이런데 구하실 때는 좁은 골목 돌아다니시면서 서비스 아파트라고 써져있으면 들어가서 구하기가 편한 거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월박. 큰 방이 1480만 동, 그리고 중간 방이 1180만 동, 그리고 작은 방이 980만 동, 그리고 주에 2회 청소 있고 세탁도 있고 전기세, 물세, 와이파이 다 포함. 하루도 되네요, 하루도. 어, 1박, 1박도 가능하고. 여기 디파지. 디파지는 장기,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계약하시면. 아, 한 달은 이제 보증금은 없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찍는 취지가 한 달 살기로 이제 많이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달은 디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을 한번 네, 올라가시죠. 예. 야. 오. 오, 사방이 창이에요. 깨끗하다. 이건 좋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침대 있고, 그리고 옷장. 옷장. 큰 옷장이 있네. 좋다. TV랑 에어컨, 와이파이 다 되고. 좋은 게 이 서비스 아파트들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아, 인덕션은 없네요. 아, 인덕션은요 제공해 드립니다. 요청하시면. 아, 따로 그냥 네,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야, 좋다. 좋은데요? 이게 제일 비싼 방? 1480만 동. 1480만 네. 동. 화장실. 이 정도면 뭐 원룸 화장실 수준의 화장실이네. 크기가. 기본적으로 막 드라이기랑 뭐 이런 게 다 있어. 깨끗하고 좋다. 다음은 이제 중간방이에요. 네, 중간방. 예.
확 좁아지네. 일단 기본적으로 또 침대 있고 마찬가지로 옷장 아까 똑같은 사이즈. 네. 이게 주방시설 돼 있고 주방시설 돼 있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이렇게 혼자 혹은 두 분, 세 분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도 있고 책상 기본적으로 있고 TV 있고 그리고 창 두 군데 이렇게 채광이 좋네요. 그러니까 옆집 마주 보면서 기본 또 화장실 화장실에도 창이 있네. 잘 돼 있네. 샤워 시설 있고 변기 따로 있고 세면대 따로 있고 이게 중간 방이고 작은 방은 또 얼마나 좁아질란가. 이게 1180만 동? 네. 기본적으로 또 침대, 개인 테이블 있고, TV 있고, 또 주방 시설. 똑같대요. 다 잘 돼 있네. 또 옷장은 조금 작은 사이즈로. 그리고 테이블이 또 있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알차게 돼 있네요. 진짜 알차게 돼 있다. 아, 누가 보면 캠핑카인 줄? 화장실도 따로 이렇게 구비돼 있고. 화장실 사이즈는 다 똑같아, 지금. 이렇게 샤워 시설 있고. 변기랑 세면대 따로따로 다 이렇게. 근데 화장실 사이즈는 다 똑같고 방 사이즈만 좀 다른 것 같아. 알찬데요? 그러니까 또 여기가 한인업체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여기 잘 모르시면은.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한인업체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또 베트남 업체를 또 섭외했다고? 네. 한번 가보자. 나는 되게 여기 알찬 것 같아. 혹시 한인업체다 보니까 방이 진짜 깨끗하다. 네. 깨끗하고 조식은 또 포함이 안 돼 있네. 조식이 주는 그런 아파트먼트도 있잖아. 그렇죠. 또 뭐 방은 한인 업체다 보니까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러네요. 다음 업체는 어디냐? 네. 현지 업체 두 군데. 두 군데? 네. 가시죠. 어디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요? 가까워서 좋죠? 바로 옆에구만. 비교하기는 좋다. 네. 마침 이 골목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시작하고 샌펌드 카마 샌펌드 네. 여기 옛날에 또 한인 호텔이었어. 그랬군요. 뒤에가 형 가게였잖아. 그렇죠. 여기서 손님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베트남 사람이 또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가 보다. 와,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 밖에 없고 5층을 올라가야 되네. 와, 채광 좋다, 여기도. 네, 채광 그 자체네요. 아, 여긴 또 침실하고 거실하고 분리가 돼 있어. 투룸. 이렇게 샤워 시설이랑 다 돼 있고. 테레비. 삼성. 네, 삼성. 그리고 옷장 있고. 이렇게 또 거실에는 소파하고 TV가 또 따로 있고. 오, TV 두 대. 그리고 냉장고. 음식을 할 수 있고. 네. 손님 들어오면 전자레인지 준다고 하네요. 네. 좋다. 오, 고추. 고추가 있고 가시 있어 지금. 소일거리로. 골 때리네. 고추 바로 따서 음식에 먹어도 돼. 피딘 바 늑. 늑 오케이. 린 강템. 지어바고. 지어바고. 그럼 전기세는 따로네. 폼나일라 바무뉴 모탕. 폼나일라 무이본치오. 뭐이 뭔지와 네. 1,400만 동이네. 네. 까나일라 막 대년? 막 대년? 어, 네. 제일 비싼 방이고. 네. 어디 있고? 디파짓 컴? 디파짓 1만원? 1만원? 예. 한 달 디파짓비가 또 있네, 여기는. 내가 두 번째로 비싼 방. 어우, 채광은 진짜. 채광 최고다, 채광. 침대 있고, 이렇게 옷장, 넓은 옷장 두 개나 있네, 여기 또. 금고도 있어. 금고도 있고. 옷장 넓게 있고, 이렇게 또 TV장이 침대가 바로 앞에 있고. 물론 소파 그리고 마이크로웨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러비성 하다. 입주를 하게 되시면은 원하시면은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구비를 해준답니다. 음식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식탁이 있네. 맛도 그러니까 밥을 이제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행 오시는 분들이잖아. 혹은 뭐 한 달 살기 혹은 여기 주재원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릇이나 끝놀라 잼바 두와 네. 그런 제공을 해준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발코니에 고추랑 아 같이 쓰는 거구나. 공유 베란다. 공용 베란다고. 안드컴 안드컴.
우리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깔끔하네. 근데 조금 페인트 냄새 나. 아, 페인트. 저 페인트. 먹고. 아, 먹고. 제 무. 뭐죠? 컵 무. 아. 컵 무 무. 쪽불라 야방유. 12주. 여기는 또 1100만 동.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는 거지. 조금씩. 일단 식탁 있고 주방 있고 그리고 냉장고. 여기도 원하시면 이제 전자레인지 갖다 주신다고 하고. 이 친구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공사를 끝낸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냄새가 좀 나고 새집 냄새. 네. 그런 냄새가 좀 나고 그런 상태라 조금 아쉽기는 하네. 네. 전기세도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요. 와. 와, 방이 확 좁아지네. 네. 폼나라 야방 바이지우르이. 바이지우르이. 가격도 확 작아지는 거. 식탁 있고 이런 옷장 있고 여기도 이제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여기는 또 전자레인지가 배치돼 있네.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채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근데 앞집이 다 보이네. 화장실도 뭐 사이즈는 좀 작지만 샤워할 수 있는 시설하고 변기, 세면대 전반적으로 깔끔하네. 예전에 또 한국인이 운영했던 호텔이라 전반적으로는 깔끔한 상태인데 그 냄새가 조금. 네. 페인트는 아쉽네요. 네. 에마. 어디 있고 런더리 서비스? 예. 어떤 바우니? 하일랜드. 하일랜드. 고 안성컴? 안성. 안성 없어. 이제 여기는 베트남 업체고 그리고 방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의 방이 있고 이제 조식은 불포함 그리고 와이파이 물세는 풀이고 전기세는 따로. 몇 킬로와트다 야바오냐? 아, 몽인. 몽인. 몽인당? 1킬로와트당 4천 동. 아, 오케이 오케이. 주차 무료. 오케이 오케이.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하네 친구가.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도 베트남 업체라고? 네. 가보자. 자 이제 마지막 아파트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아파트 거의 다 왔냐? 여기요? 네. 그 서비스 아파트라고 써있네. 시작. Send from the com.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 또 깜짝 놀랐네. 진짜. 이게. 발코니. 네. 책상이 있고 여기도 조그맣게 테이블이 있고 침대 그리고 옷장 그리고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 있고 그리고 주방시설 그리고 화장실까지. 오 욕조가 있어. 있네. 좁은 공간을 활용을 잘 했네 여기는. How much is this room? $450 for one month. 한 달에 400? 50불. 와 여긴 또 채광이 좋네. 위층이라 그런지. 여긴 또 채광이 좋은 대신 발코니가 없어. 그냥 창문이 있고 이렇게 침대, TV 있고 이렇게 책상 그리고 옷장 이렇게 있고 똑같아. 사이즈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욕조 있는 화장실로 돼 있고 신발장 있고. 내려가서 한번 또 물어보자. 네. 오케이. 야. 450불이라고 했잖아. 네. 여기에 디포짓. 디포짓 1만. 1만에서 똑같이. 베트남 업체랑 똑같이 디포짓은 한 달치가 있고. 네. 그리고 450불에 all include Wi-Fi, electric, water, clean the room every day. Yes, every day. 매일 청소해주고. So laundry. Laundry also every day. Every day. 그러면은 블랙 포스트는. Yes. If we make the contrast. 1년 계약을 하면은 아침 조식이 매일 공짜라는 거지. 그리고 종류는 많아. 뭐 커피도 있고 베트남 커피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그리고 블랙퍼스트 종류는 써니사이드 업 에그, 뭐 베이컨 소세지. 그러니까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아.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도 있고 베트남식으로도 나와. 근데 매일 바뀌어 베트남식은. 어떤 날은 쌀국수가 나오고 어떤 날은 분짜 그런 게 나오고. 여기 좋네 생각보다. How much one year? 근데 이제 1년 안에 나가면 디파짓을 못 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1년을 계신다는 조건 하에 여기 계약을 하시면은 이제 돈은 이제 다달이 내는 거고 조식까지 매일 나온다는 거지. 땡큐. Thank you. See you. Yeah, see you.
450불이면은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네. 다른 그 아파트먼트보다는 조금 좁아. 네. 많이 좁아, 생각보다. 근데 일단 조식이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드네. 조식은 이제 1년 계약 시예요. 그죠? 그 원하면 따로 돈을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천만동이요. 딱 천만동. 딱 천만동이야. 지금 다 그 정도 선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한인업체든 베트남업체든. 방 크기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업체가 훨씬 낫고.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좁더라도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베트남 업체가 어떻게 보면 또 나을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평상시엔 관심이 없잖아요. 서비스 아파트. 그렇지. 주위에 정말 많네요. 많긴 많다. 지금도 걸어가면서 보니까 다 서비스 아파트예요. 다 서비스 아파트라고 써있어. 하여튼 뭐 오늘은 또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 한인촌 안에 있는 그런 서비스 아파트를 한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방 스타일도 진짜 다양한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 가격대도 뭐 어떤 데는 한 50만 원 정도 하는 방이 있고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그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오늘 확인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서비스 아파트에서 한 달 살기 많이들 하시잖아. 네. 뭐 품형에도 있고 네. 뭐 시내 각지에 이런 서비스 아파트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시내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가격대는. 그리고 인사대 쪽이 조금 그래도 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이고 하니까 우리 하숙집 갔을 때도 250불, 300불 이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 인사대 쪽이 좀 그래도 저렴한 것 같고 품형이나 시내 쪽은 한 50만 원대 이 정도로 형성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달 살기 도전?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만한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마염.